아, 어떡하지? 안녕 나, 친구들! 나 너무 나는... 떨려. 아 잠깐! 아 내 말 좀 들어. 나 너무 떨려. 떨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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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 드디어 What's happened?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거야? 아 드디어 우리 제자 뽑혔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 아, 근데 이렇게 밀어잡고 우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커플 염색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좋아하시겠지? 혹시 그 레전드 오브 레전드 대한민국의 아니, 자랑 곽유기 선수를 만난다고? 영광이야. 이건 너무 this is honor. 어떻게 미치겠다. 아, 야 근데 우리 서익기도 왜 이렇게 힘드냐? 자 불러보자고. 어, 선생님!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멀리서 봤는데 곽윤기 3명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선생님 만난다고 듣고 네, 투명에 좀 네. 신뢰를 신뢰라니? 이거를 리스펙트 너무 잘 어울리시네. 리스펙트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네. 같이 한번 염색을 하신 거군요. 단체로 네. 염색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면 이런 헤어스타일이라면 네. 저도 127의 멤버로 제 4의 멤버로 어울려요. 어울려요. 오! 스티커 오랜다. 저희 거 영상 보셨군요. 아 네. 저도 연습하고 왔습니다. 와! 고객님! 사장님! 잘하시네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기대가 좀 큽니다. 왜냐면 네. 좀 몸 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스케이트를 좀 못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몇 번 돌아봤거든요. 네. 아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혹시 지금. 오늘 스케이트 하는 게 몇 번째세요? 저는 사람마다 뭐 다른데 두 번, 세 번이 평균인 것 같아요. 그럼 네. 이번에 처음 접한 거 네. 거죠? 거의 특히 이 스케이트는 네. 아예 처음 그냥 예. 아이슬링크에서는 이런 거 안 주잖아요. 아 맞아요. 그 부츠 같은 걸로 하신 거죠? 네. 아 느낌이 완전 다르실 텐데 오늘 그러면 제가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요. 오 네.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제자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래. 오늘 그러면 너의 기강을 내가 좀 잡겠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혹시 오늘 저희 중에서 애제자 한 명을 네. 뽑아 주실 수 있는지. 아 오늘 사실, 네. 제가 좀 해보고 같이 네. 스케이트 타보고 네.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그냥 스케이트를 잘 탄다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스케이트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냐 그런 마음까지도 제가 지켜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제가 사실 선생님 만나려고 네. 저 뭐 했는데 진짜 열정을 불태운 바람에 네. 이 오른쪽 아 왼쪽 오른쪽 선생님을 사랑을 향한 이 마음이 아니 말을 생각하세요. 지금 약간 지금 말이 꼬이는 것 같아요. 제대로 말해주세요. 스케이트 전에 말을 먼저 제가 사실 연습하다가 네. 여기가 까져가지고 아~ 특훈을 선생님을 이겨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아직 그러지 못했어요. 어떡해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래도 그걸 선생님한테 왜 물어봐. 우리 또 세계적인 스타기 때문에 몸 관리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네. 스케이트를 같이 타보도록 해요. 아, 좋습니다. 혹시나 힘들면 어깨 너머로 배워보는 걸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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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스케이트를 한번 배우러 보러 갈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갑시다. 예. Yeah, let's go. 네, 저희가 선생님처럼 스케이트를 잘 타려면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게 이제 걸음마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너무 잘해서 아 진짜요? 네. 그 부분은 일단 좀 스킵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을 좀 밟아 보려고 하거든요. 스텝이 뭐가요? 근데 그거는 잘 타신다. 이거는 빨리 달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 아, 알려줄 게 없겠는데? 뭘 알려줘야 되지? 네. 원래는 우리 이렇게 땅을 밟으면서 이런 걸음마를 먼저 하고 빙상장을 밟아요. 네네. 빙판에서 걷는 느낌으로 네, 이런 걸 먼저 하거든요. 네. 근데 타실 줄 아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스킵을 하고 앞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먼저 가는 방법 네. 좋아요. 네. 밀고 모으는 연습을 할게요. 밀고 모으기 맞아요. 오른발을 한 발씩 밀고 모으면서 앞으로 갈 거거든요. 네. 일단 무릎을 잡고 한쪽 발 밀고 모으고 한쪽 발 밀고 모으고 한쪽 발 밀고 모으고 이런 식으로 밀고 모으고 좋아요. 밀고 모으고 밀고 모으고 밀고 모으고 밀고 모으고 좋아요. 읽어봐. 좋아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좋아요. 조심해서 잘한다. 조심해서 좋아. 야, 정말 조심해라. 자, 그리고 다음은 네. 브레이크 잡는 법. 오 진짜 하고 싶어요. 되잖아요. 도영님 아까 브레이크 제가 잡는 거 봤는데 이제 가다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잡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멋있게 나는. 멋있으셨어요. 제 눈에 멋있으셨어요. 멋있다. 형님 그렇게 하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쵸. 속도가 조금 없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속도가 났을 때는 그렇게 멈추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브레이크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올게요. 네. 얼마나 멋있을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 얼음. 우리가 그 이제 우리 로망 있잖아요, 로망. 로망의 용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깜짝이야. 근데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우와, 뒤로 가. 우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앞발로 우리 A 이게 이런 식으로 멈추는 아...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 좀 많이 안 멋있네요. 네, 이거는 우리가 안전해야 되니까. 아, 안전해야 되니까. 아니, 도영이 멋이 뭐가 중요해? 멋있으라고 스케이트 배워요?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또 안무 출 때도 멋이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중요하죠. 아, 죄송합니다. 네, 멋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전을 위해서 안전. 이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우리 저쪽 가서 좋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우리 A자 모양을 만들면서 이렇게 밟으면서 멈추는 거예요.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 해볼까요? 갈 때 갔다가 자, 잡아봅시다. 후!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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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한 번에 멈춰지진 않는구나. 자, 오다. 야, 오세요. 오세요. 좋아. 야, 좋아. 좋아. 그렇지. 네. 가다가 아무 일 없었어요. 아, 자연스러웠어. 아무 일 없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아.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끄는 방법이 있어요. 오! 아, 저는 이건 알아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중요한 게 이발에, 그러니까 이발로 끌 거잖아요. 네. 그럼 이발에 힘을 주면 안 되고, 이발은 그냥 이렇게 끌린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발에 힘을 줘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 도는구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힘을 빼고 내려놓는다는 느낌. 우와. 너무 유연해서 이렇게 되네요. 우리 도영 씨는 이렇게 돼버리네요. 아, 그래서 도는 거구나. 아, 그래서 도는 거구나. 여기가 그 좋네, 내가. 유연하네. 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아, 안 돼. 오, 돈다. 오, 쉽지 않네? 지금 보면. 오, 요거예요. 오. 요렇게 하는 거예요. 도영 씨는 지금 앞발이 찍혀요. 앞발이 이렇게 찍혀요. 앞발로 찍지 말고, 이렇게 싹 끌고 가는 느낌. 아, 왜 돌아? 아, 이게. 아, 왜 돌아? 이게 네가 꽃이네. 왜 그러냐면 발이 이렇게 세워져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조금 눕혀야 돼요. 오! 아, 오케이, 알았다. 바로 그거예요. 아, 이거네요. 도영씨, 감탄하셨네요. 네, 정우씨. 아, 도영씨, 바로 그거예요. 아, 오케이. 좋았다, 잘한다. 빙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멈추는 법도 배웠다. 네. 이제는 넘어지는 방법을.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안 다쳐. 이게 이제 사람이 본능상 넘어질 뻔할 때, 약간 아까 잔희씨도 그랬잖아요. 할 때 약간 뭔가. 이렇게 몸을 폈잖아요. 네. 이게 몸을 세우면 내가 떨어지는 높이가 더 높아지겠죠? 아, 그렇죠. 그럼 엄청 위험해지는 거. 넘어질 것 같다 하면 버티는 거보다 그냥 이렇게 아, 넘어질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눕는 게 나아요. 이렇게 그냥 누워버리는 게 훨씬 안전해요. 오, 그냥 예, 네, 그렇게. 오, 도영 씨. 오, 너무 도영 씨. 예. 그런 식으로. 아! 바로 그거예요. 바로. 아!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져 버리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궁금한 게 네. 그럼 멋있게 넘어지는 방법은 민망하지 않게 표정인가? 민망하지 않게 멋있게 넘어지는 방법. 아, 민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있어요. 자, 우리가 나 오늘 허세 부려. 오늘 멋있는 척 하러 왔는데 넘어졌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게 넘어졌어. 괜히 가는 척해. 괜히 요거 해봐. 멋있어 보여. 요런 거 해주면 되겠다. 나 뭐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멋있게 넘어지는 방법. 오케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넘어 이렇게 가다가 Show me your skate. 아, 하면은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세상 억울한 척. 세상 억울한 척. 죄송합니다. 다녀. 가다 한번 보여주자. 보여주세요. 멋있게 넘어지는 방법. 멋있게 넘어지는 방법? 오케이. 멋있게 해방. 왜 이렇게 돼버렸어? 바로 다치. 왜 저래? 아니, 리트리버 같은데?
아, 거의 그거 같았어요. 네. 그거 뭐죠? 삐부이. 아, 삐부이 하는 거. 네, 그런 느낌이셨어요. 약간 간식 달라고 하는 리트리버 같아. 진짜 귀여워. 네, 사실 예, 멋있게 넘어지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네. 왜냐면 넘어지고 선수... 나를 들고 그렇게 돌면 아...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넘어지는 거고. 아, 근데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날카로운지. 맞아요. 아, 타보니까 엄청 날카로워요. 네, 진짜. 그래서 손으로 맞아. 만져보면 또, 그죠. 엄청 위험해요. 다칠 것 같아. 네, 맞아요. 그걸로 막 애호박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어라? 제가 그래서 또 해봤거든요. 뭐야? 이거는 떡잡아 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설날에 떡을 썰었습니다. 아, 이걸로요? 네, 썰리더라고요. 대박이다. 그냥 진짜 칼이네요.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배워봤는데 네. 혹시 뭐 쇼트랙에 대한 그런 환상이나 그런 거 있나요? 해보고 싶었던 거. 아, 또 근데 사실 저희가 곽윤기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그 시그니처 포즈를 한번 배워야 돼요. 그것도 빼먹을 수 없죠. 네. 아,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그게 또 중심 잡고 이런. 그렇죠, 그렇죠. 시그니처 포즈 보고 싶어. 아, 그럼 먼저 보실까요? 와, 진짜. 와, 제가 어디서 올게요. 그러면은 저 뒤에서 볼래요. 이렇게 따라가면 제가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설레. 잠깐만, 야, 뒤로 따라가. 아, 뒤로 따라가. 자, 친구들 갑시다. 자, 얘들아. 얘들아. 와, 이게 약간 진짜. 어우, 잘해.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너무 좋을까요? 뒤돌아서. 뒤돌아서? 네. 뒤돌아서. 야, 이거 썸네일 아니야? 썸네일이야. 썸네일. 자, 하나, 둘, 셋. 얍. 맞아요? 아. 됐어요. 잘 보. 오. 다들 잘 하시는데. 이렇게 잘해. 근데 이게 그리고 괜히 하시는 게 아니래. 다 이유가 있다고. 맞아요. 진짜 많이 하신다. 그럼요. 이게 사실은 뒤에 선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선수가 나를 어디로 추월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지를 보고 내가 인코스를 마킹할지 아웃코스를 마킹할지를 판단을 하려고 보는 거예요. 좀 약간 좀 재밌는 모습으로 많이 보였지만 사실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네. 약간 사이드 미러가 없으니까. 사이드 미러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우리 또 박사부님께서 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000m 동메달!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자 제주 금메달! 1500m 동메달로 다 갈게요. 다시 갈게요. 네. 괜찮아요. 종목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요, 종목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종목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네. 1500m? 지금 처음 말하는 거다. 우리 곽사부님께서 남자 1500m 동메달을! 그리고 또! 아니다! 나 1000m다! 미안해. 잘했네! 정우 씨가 잘했네! 미안해. 저 진짜 내가... 순간 식겁해가지고. 아니야.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내가 헷갈 국민들에게 내가 진짜 죄송한 마음. 제가 헷갈렸어. 이거는 내가 내 잘못이다. 야, 괜찮아. 아이, 바보 자식. 그래도 쓸 수 있겠다, 이제. 그러니까. 쓸 수 있겠다. 따신 선생님께서 실수하신 거니까 이거는 괜찮지. 진짜 당황했어. 당연히 괜찮아. 진짜 무서웠어, 진짜. 그만 와라. 저도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남자 계주 5000m에서 금메달! 맞아요. 야,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것 자체가 영광이네요. 그쵸?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기초춤 훈련을 끝내봤잖아요. 저희가 선생님에게 배운 이 레슨을 토대로 저희끼리 경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고의 제자를 오케이. 찾아라. 최고의 애제자를 찾아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네. 셋째도 멋있음. 그것도 좀 중요하긴 해. 셋째 멋있음. 그것도 좀 중요하긴 해. 하지만 셋째도 안전. 안전을 제일 해서 그쵸? 우리가 좀 승부를 겨뤄보도록 하자고.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게임은 장애물 경기인데요. 반환점을 돌아서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오~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는 거. 어렵다. 이거 어렵겠는데?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렛츠 가자! 뭐? 정말?
아주 좋아. 가만히 좀 있어. 배운 거 잘하고 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가자는 거야? 이렇게. 한 번만 해봤어요, 해봐요. 살짝. 근데 아 이게 연습해봐요. 이렇게 가라는 거야? 제거 제거. 약간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오, 잘 빨라. 탄다. 이렇게 해야 돼. 아 너무 빠르네. 이렇게 해야 돼. 준비됐나요? 아 떨려. 잠깐만. 출발선. 자 시작할게요. 그냥 몰라? 네. 여러분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요. 안전. 자 제자리에 준비. 자 제자리에 준비. 와 조우 형님 잘 탄다. 와 조심. 저 뒷발 조심. 조심. 와 이게 옷이. 조심. 아 이거 와 이렇게 중간에 뭐야? 맞아. 아이. 조심. 다 입고 출발. 아이. 조심. 자 하나. 자. 자, 예, 카메라 등장, 자, DB. 와! 이겼어. DB. 맞나? 이겼어. 가자. 조심. 뭐야. 자, DB, 팀.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아? DB, 팀. 아, 잠깐만, 뭐야. 아, 우리 사랑. 아, 이 팀은 잘 맞잖아. DB, 팀. 아, DB, 자, 승자는 도영님! 잘한다. 세레머니 해주시나, 세레머니! 뭐야? 그거는 1등 세레머니가 아닌데? 그거는. 아, 너무 싱겁게 이겼나, 내가? 아, 제작진은 DVD 좀 지고 하는 그런 그림을 원했을 텐데. 네, 너무 한 방에. 아이, 너무 죄송하네요. 네. 진정한 승자 거의 뭐. 네. 다 똑같았어.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대결의 승자 도영님. 와. 근데 선생님 세리머니 도영님 세리머니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아 이거 치는 거? 네. 그거는 거의 우리 넘어져서 잘 안 됐을 때 엄치는 건데.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멋있더라고. 뭐 그래 보일 수도 있지. 취향 존중합니다. 네, 아, 그래도 네. 지금 그 다행히 대결이 또 있죠. 두 번째 대결은 물건 죽기인데요. 네. 선생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저희가 줄 거예요. 인형 1점, 선생님의 등신대는 2점. 등신대가 뭐예요? 등신대가 있나요? 네. 등신대가 뭐예요? 초콜릿 메달은 3점으로 해서 총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합니다. 와 재밌겠다. 등신대면 큰 거 아니에요? 아, 미니. 아, 미니 등신대야. 미니구나. 그렇구만. 자, 그럼 저희 준비가 다 됐으니까 네. 바로 한번 시작해봅시다. 좋아요. 우리가 한 30초 있다가 시작할까? 한 30초 좀 길게 10초? 10초? 네, 10초를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좀 뿌려놓고 좋습니다. 할게요. 자, 그럼 저 갈게요. 네, 시작! 오! 10초 되면 알려주세요. 네. 내 거야. 된 것 같아. 와, 왜 그... 와, 왜 이렇게 빨라, 잠깐만. 여기. 야! 발 썼어. 안 돼! 등신대 간다! 야, 정우야, 위험해. 제발. 와, 근데 왜 이렇게 잘 따라? 여기. 가자. 안 돼! 가자. 으이. 자, 갈게요. 또 간다.
나이스! 이쪽! 이쪽으로 올 줄 알았지. 자, 갈게요. 갈게요. 아, 갈게요. 갈게요. 오, 오, 오. 아, 저. 조심, 조심, 조심. 무릎 조심해요. 무릎 조심. 오, 오. 아, 저건 알고 있네. 야, 잠깐. 괜찮나요 체력 다들? 끊었어요? 체력 괜찮나요? 아, 끊었어요. 아, 와, 끊었어. 아, 초콜릿 남았는데. 아, 하다가 힘들어서 못 쓴다. 축구하는 거 아니야? 어, 많이 하셨다. 아, 제발. 아, 근데 이거 하면 스탑 능력이 아, 약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 좀 힘들겠다. 자, 하나씩 꺼내볼까? 자, 하나. 하나, 저. 아, 1점씩 뺄까? 1점. 아, 1점? 어. 3점. 3점. 오. 4점. 5점. 5점. 아, 5점까지. 오케이, 5점. 와, 확실히. 도영이가 내 거 하나 갖고 왔어. 맞아. 둘. 7.9점. 셋. 야. 넷. 와. 와. 진짜 많이 했다. 하나, 하나. 어, 네 개였네? 아, 이게 근데 메달이 점수가 좋아서 저거가 이길 수도 있어. 메달이 많으시네. 아, 다섯 개입니다, 메달. 뭐야? 야. 야, 그거만으로도 끝났는데? 그러네. 올림픽 5강! 대박이다. 부럽다. 부럽다. 진짜 자랑스러운. 누가 이겼어? 한국의 자랑. 야, 그러면 정우님이 지금 1등 아닌가요? 딱 그냥 압도적 1등이에요. 자, 정우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리머니. 서미한테 배운 거. 와! 잘한다. 잘한다. 응용도 잘한다. 아, 왜 이렇게 잘해? 옆으로다가. 저희가 이제는 선생님과의 대결을. 오! 오~ 필요하지, 필요하지. 오~ 야, 이게 제가 여지껏 저와 대결하겠다는 그 수많은 도전자를 만났지만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의 인생만큼 저는 여기 이 여름파에 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도 뭐 희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일단 저희가 선생님과 술래잡기를 하고 싶은데요. 3분 안에 선생님을 꽉 잡으면 저희가 3분 안에요? 네, 3분 안에. 저희가 네. 이기는 건데요. 실력 차가 있으니까 선생님에게 페널티를 아, 주세요, 주세요. 페널티 얼마든지 주세요. 그럼 바로 대결 네. 들어가볼까요? 네, 진행해 봅시다. 꽉 잡아 시티! 아니, 나도 모르게 윤기할 뻔했어 지금. 아, 이번에 아, 여기 있어가지고 다 같이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네, 하면 네, 좋아요, 좋아요. 자, 한번. Let's go! 꽉 잡아 시티! 네. 아, 그러면 이번에도 10초 기다렸다, 한 5초 기다렸다가. 아,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오호! 네. 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잡히는 기준이 그냥 이렇게 터치하면 끝나는 걸로 갑시다. 저희가 그냥 잡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터치만 하면 돼요. 아, 이렇게 그냥? 그럼 시작하자마자. 근데 왜 이렇게 자신감 있어 보여요? 에? 아니.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거를 못하게끔 내가 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봐봐요. 자, 저희가 이걸 잡는 집사인데, 이거. 오케이. 바로 그럼 시작해볼까요? 바로 갈 거예요, 바로! 야, 우리 조금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솔직히 네. 조금만 떨어지면 조금만, 조금만 네. 양심적으로 잠깐, 잠깐 아, 우리 야, 전략적으로 가 전략적으로 가 우와! 야, 야,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우와.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와, 잠깐만 여러분,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여기요 여기요 와. 여기요 아, 멈춰, 멈춰 각선이, 각선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오. 여기 와, 잠깐 야, 도영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나 여기 있어요 멈출 수 없어. 아,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가면 돼! 여러분, 여러분! 아, 전략적으로! 아, 없어! 야, 여러분! 안전하세요! 아, 여러분! 아니, 이쪽에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아,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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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예. 어, 여기다.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일로? 일로? 잠깐, 잠깐, 우리 너무 멍청해 보여, 지금. 잠깐만, 잠깐만. 작전이, 작전이. 괜찮아요? 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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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로 와봐. 괜찮아요? 아니, 나가지 마세요. 같이. 아, 나가지 마세요. 아, 와, 이게 쉽지가 않네. 진짜 괜히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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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쳤어? 아, 잘했다. 아, 잘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다. 와. 네, 솔직히 방금 져줬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도가드든 지었어요, 방금은. 와. 괜찮으시죠? 호흡하세요. 아, 어, 대박이다. 역시. 자, 오늘 제가. 네. 실력들을 잘 봤습니다. 아, 저는 사실 사실 욕심이 없습니다. 어? 왜냐면 처음 타보잖아요, 스케이트를. 네. 근데 이거랑은 정말 상관없이 좀 흥미를 느꼈어요. 아, 그래서 진짜 너무 기뻐요. 그래서 흥미를 느껴서 진짜 너무 재밌다. 좀 와, 좀... 나 진짜 너무 기쁘다. 네. 아, 근데 이런 말 하는 것도 이거 지금 컨셉이에요. 아, 컨셉이라고? 컨셉이. 아, 어필하는 거다. 어필하는 거예요. 지금 어필하는 거예요, 이 형. 아. 지금 멋지게 말해가지고 자기 마음 사로잡으려고. 아, 근데 아. 저는 도영이랑 너무 한 마음인데. 저는 근데 욕심이 좀 있어요. 약간 원래 흥미가 좀 있으면 아메리카 잘하고 싶고 맞지 맞지. 어, 1등이 되고 싶고. 아, 맞지 맞지. 근데 우리의 첫 선생님이 곽윤기 선생님이라 진짜 선생님이 중요하거든. 어? 첫 번째 선생님. 네? 눈물 흘리나요? 형 오늘 흥미를 느꼈네요. 너무 느꼈어요. 그러면 언제 또 타보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럼 남들한테 타보라고 권유할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를 좀 재밌게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컸는데 오늘 진짜 저는 그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시원했어요. 진짜 행복한 하루입니다. 저 근데 저 F거든요. 오! 저 감동 진짜 와 저 눈물 날 것 같아. F? F! F! 아, 아 혹시 쌤 I? 아이! 아이! 나 아이! 아이! INFJ? ISFJ! 오! 어? ISFJ? 와! 미잖아! 진짜로! 진짜 ISFJ? 근데 원래 똑같은 사람끼리 안 맞을 거예요. 아, 안 맞을 거라고? 왜? 그래서 하나 정도 들려줘야 된다. 근데 조합이 있을 거예요. 아, 조합이? 아, 조합이 있어요. 조합이 내가 봤을 때는 INFJ랑 왔다. INFJ랑? 그럴 수 하나 정도 들려줘야. 하나 정도 들려줘야. 인간미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웃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슬슬 이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긴장된다. 아, 저 그러면 네. 좀 재밌게 네. 저 이렇게 셋이서 앉아있으면은 네. 그 1등한테 이거 얼음 한 번만 뿌려주세요. 아, 얼음 한 번?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당하고 싶다. 앉아있으면 너 아닐 수도 있잖아. 일단, 아니, 내가 아니더라도. 아, 자신감. 아, 해줄게요. 그거 끝나고 해줄게요. 여기서까지? 아, 되게 재밌잖아요. 1등 결과 방식. 얘기해도 재밌지 않을까? 아, 저 그러면 이렇게 계시면 네. 제가 아, 뒤에서. 뒤에서 메달을 걸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긴장감 넘죠. 자, 눈 감고 계셔야 돼요. 네. 어차피. 눈 감고 스케이트 타는 것도 어렵다. 앞으로 나가.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야! 역시 이겨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겨야 돼. 일단 이겨야 돼. 아, 불러다. 아니, 제가 잘한다. 세레모니 왕이죠. 진짜. 그 세레모니가 오늘 안 뽑힌 거예요. 아, 저 지금 뽑은 이유가 게임을 이겨서가 아니에요. 도영 씨랑 잔인 님은 저랑 스케이트를 타봤지만 타보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1등 상을 주고 싶었어요. 아, 미안해서. 네. 아, 미안해서가 아니라 이제 소리상. 이게 아닌데. 아, 말린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네. 제가 오늘 비록 이렇게 형들처럼 이렇게 같이 함께 하진 못했지만 왜 웃으시죠? 웃기신가요? 아니요. 아, 할 거면 네. 그냥 카메라 보면서 네. 아, 비록 오늘 함께 하진 못했지만 곽사부님을 만나고 또 형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했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아. 다음에 혹시나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또 타고 싶어요, 이런 진짜.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진짜 마음 놓고 열심히 저도 재밌게 즐기는 마음으로 타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다. Let's get it. 선생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아, 저는 시즈니 여러분들이 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정말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감사합니다. 네, 물론 잘생기기도 했지만 이 마음까지 너무 예뻐서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이고, 네, 오늘 진짜 시간 같이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기회 되면 우리 또 스케이트 탔으면 좋겠어요. 아, 좋아요. 진짜, 진짜. 네. 오늘 정말 함께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는 우리 핑크였을 때 다 했었어야 했는데. 아, 근데 우리 약간 멋있는 게 지금 도영이도 스케이트 타면서 핸드폰 거. 오, 약간 뭐 약간 아, 다 들어가는 거. 아. 멋있었어. 어, 약간 멋있다. 자, 모일게요. 하나, 둘, 셋. 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잘생겼다, 정말. 아, 아니, 진짜. 예. 감사합니다. Yo, Johnny Bro. 오늘 각오가 돼 있습니까? 각오 돼 있죠? 자신 있어?